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HS에서 제작이 되는 유니콘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콘 버전 2의 전신인 JHS의 유니콘 페달에 대해서 먼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핑크 플로이드의 브레스나 지미 핸드릭스가 69년 우드스탁에서 연주했던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드 배너 아니면 로빈 타워의 브릿지 오브 사이스 등의 사운드는 포토쉘 베이스 바이브 이펙터의 발견으로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특유의 바이브 사운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곡들이. 그렇죠. JHS의 유니콘은 독창적인 이펙팅으로 사운드 메이킹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듈레이션, 페이징, 로터리 사운드를 실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니콘의 토글 스위치는 오리지널 유니바이브 효과와 트레디셔널 방식의 비브라토를 설정할 수 있으며 탭 템포와 레티오, 외부 탭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등을 통한 조절 기능이 있는 최초의 오리지널 포토쉘 기반의 아날로그 바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유니콘 버전 2는 디지털 에뮬이 아닌 포토쉘 위상을 자랑하는 이펙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유니콘의 후속작으로 더 컴팩트해진 사이즈로 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인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컸거든요. 컸습니다. 좀 짧고 컸어요. 근데 싹 줄였죠. 이번에 이렇게 다 크게 통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전에 약간 JHS가 물론 아트웍도 잘했지만 키치한 면들이 있었다면 조금은 요즘에는 좀 더 진지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더 들어요. 맞아요. 그래픽도 그렇고 이 이펙터들에 대한 느낌들이 조금 더 깊이가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니콘도 역시나 그렇게 변했는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한 개 익스프레션 페달 혹은 리모트 인풋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스피드! 모듈레이션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이는 탭 템포 스위치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뎁스!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레티오! 4개의 서브 디비전을 이용을 해서 모듈레이션의 원하는 리듬을 조절할 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드라이, 웻 토글이 있는데요. 드라이, 웻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이 시그널, 웻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니바이브와 비브라토 효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쪽이 온오프 스위치고요. 이쪽이 탭템포 스위치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려주시죠. 드라이, 웻을 쓸데없이 이름을 지어놨네요. 네. 그냥 밟아 보죠. 네. 오와. 오.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제가 맞춰서 탭 템포를 한번 네. 걸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연주를 할 때 공연장에서 딜레이는 항상 탭 템포로 컨트롤을 하지만 플랜저를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근데 플랜저를 쓸 때
보통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운드 체킹을 하면서 계속 치면서 이걸 돌려요. 노브를. 그럴 필요 없이 발로 탁탁탁탁. 좋네요. 좋네요. 저희가 스피드는 두고 뎁스를 한번 네, 한번. 많이 줘볼게요. 네, 어떻게 되나? 뭐다쓸수 있네요. 일단은 잠깐만요. 클린 사운드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저 볼륨이 거의 그죠? 약간 모자라다 싶으면 도쳐는 거죠. 좋네요. 좋네요. 정말 좋네요. 좋네요. 오랜만에 위상계를 들으면서 감탄을 연발을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금 정상적인 톤으로 돌리고 네. 외쪽으로 기분 좋게 그쵸? 꿀렁꿀렁거리고 있죠? 저는 제가 이제 트레몰로 말고 비브라토라든지 바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에 쓰던 바이브 자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볼륨 문제가 너무 많아요. 뒤로 가버리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위상계 이펙터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하이를 깎았다, 저음을 깎았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와우도 볼륨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제가 썼던 유니바이브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밟은 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이브 기능을 다 끄고 부스트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볼륨 문제가 1도 없네요. 1도. 그러니까 심지어 볼륨 노브가 달려있죠 또. 그쵸.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타를 썼을 때, 험버커 기타를 썼을 때나 다른 환경에서 썼을 때 볼륨 문제가 일부 발생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렇죠. 컨트롤 할수 있는. 제가 레티오를 만져볼게요. 이렇게 한번. 네. 예스. 겨울을 정말 따뜻하게 보여주는 이펙트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넉넉히 연주를 들은 게또 오랜만이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좋네요. 드네요. 역시 아날로그는 JHS다. 따뜻한 거는 JHS. JHS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유니콘 버전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노련해진 유니바이브 비브라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농이 걷네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사운드에만 집중해서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자의 배려를 놓친 페달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그거 사실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페달들 다 명기들이고 걸었을 때 그 소리만 들으면 좋거든요. 문제가 내가 이걸 쓰고 싶을 때 써서 생기는 맞아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게 계속 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써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주자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클린부스트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쓰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위상계를 걸었는데 자가지가 그때 이제 그 다시 그 DB 값만큼 올려서 네네. 쓰다가 두 개를 동시에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전 페달들이 모디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했었던 거 같고요. 예. 그리고 게인을 땡긴다던가 뭐 이제 뭐 아니면 볼륨을 땡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디된 그러니까 뭐 모디 회사들이 많이 나왔겠죠. 네. 옛날 페달들이 뭔가 그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똑같은 페달 사도 뭐 킬리에서 모디하고 뭐 저기 뭐 어제 어디입니까? 저기 볼텍스 맞나? 네.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뭐 그런 모디 회사들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쵸. 사운드는 좋으나 연주자들이 배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출범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굳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예전처럼 뭔가 어떤 거 제품이 모디 돼서 그 회사 마크가 빡 찍혀서 예를 들어 뭐 보스 건데 모디 이런 거 좀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닌데 그쵸, 네. 예전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지고 발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내 작은 서랍 속의 바다. 약간 나른한 오후에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요. 새들도 갈매기도 날아가고 햇살이 내리쬐긴 하지만 그늘에서 살랑살랑 겨울에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준 이펙트였다 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예, 아,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좋네요. 좋다는 말밖에. 네, 잘 만들었,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저는 은총 씨 덕분에 알았어요. 이게 유니콘이 왜 유니콘인가? 유니바이브라서 유니콘이네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왕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믹싱되고 좀 정돈된 사운드라기보다는 저희 소리 들어보시면 다른 리뷰 영상들에 되게 좀 소리가 거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일부러 후 에디팅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륨 밸런스만 맞추고 저희가 네. 뭐 편집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방금 클린톤의 그냥 자연스럽게 건 소리로만으로도 네. 한번 소리를 잘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저어보죠.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